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의 이목이 소형 SUV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간이 좁지만 가성비가 높아 어쩔 수 없이 택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감성과 성능이 보완된 신모델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차의 시대가 저물고 소형 SUV가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쌍용자동차의 티볼리가 있는데요. 4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내외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SUV 전문 기업인 쌍용차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티볼리 출시 후 여성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티볼리 구매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5년 42%에서 2017년 63%, 지난해에는 70%까지 꾸준히 늘어 국산차 중 여성 구매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차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여성 운전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뭘까요? 답은 디자인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항공기 조종석을 본따만든 블레이즈 콕핏입니다.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멀티미디어 기기가 적용돼 전반적으로 세련된 감성이 강화됐습니다. 이외에도 차체가 작고 다양한 안전사양이 강화돼 좁은 도로가 많은 시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티볼리는 출시 후 줄곧 소형 SUV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차라는 명성과 동시에 남성은 소외됐다는 꼬리표도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쌍용차는 베리 뉴 티볼리의 심장을 바꿔 달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터보 엔진을 얹어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신형 1.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163마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40마력, 1.6L 신규 디젤 엔진도 최고 출력 136마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약 20마력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남성 소비자의 마음까지 공략한다는 포부입니다. 티볼리가 SUV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속성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부와 후면부의 스타일링을 LED 풀 라이트닝과 함께 상품성도 보강하면서 미션과 엔진, 파워트레인이 전면적으로 신작되었습니다. 남성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성 고객분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형 SUV 시장은 5년 전만 해도 3만 대를 넘지 못할 정도로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티볼리 출시와 함께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소형 SUV 판매량은 8만 6천 대까지 늘었는데 티볼리의 시장 점유율은 절반을 넘는 4만 5천 대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전 판매량보다 5배 증가한 15만 3천 대까지 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각 브랜드에서 사활을 거는 매우 뜨거운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현대차의 베뉴, 기아차 셀토스 등 신차 출시가 예고되며 국내 5개 사에서 9개 모델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고유 명사처럼 된 티볼리, 그 무형의 가치, 그리고 지난 출시 이후로 그 4년간 쌓아왔었던 티볼리의 어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티볼리만의 그 매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쟁차들하고 아주 멋진 승부를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올해는 소형 SUV의 제2의 전성기가 될 전망입니다. 쌍용자동차가 티볼리로 여심을 넘어 남심까지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빡센 뉴스 정샘입니다.